인이 부른 행복, 인순이 선배님이 2019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말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긍정 에너지를 전해준 곡이기도 하죠. 대중들이 이렇게 인순이 선배님한테는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에너지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도 이제 조금 사랑에 대한 절절한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고 작사가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. 저만 보면 그냥 얘들아 나와! 라든지 긍정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! 이것만 생각이 난대요. 아마도 저한테서는 긍정의 에너지나 열심히 그 노래하는 모습이나 강한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또 행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네, 희니 부른 행복 네. 또 인순이 선배님과는 다른 느낌으로 무대를 꾸몄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제가 부른 거랑은 사뭇 다르게 불렀어요. 그래서 너무 새롭게 봤고 또 그 노래를 이렇게 좀 쫀쫀하게 쫀득쫀득하게 막 이렇게 끊어야 될 때 탁 끊고 다시 그냥 들어야 될 때 쫙 들어오고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. 네?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. 네? 네. 아주 멋있게 표현해 줬어요. 너무 잘 불렀어요. 감사합니다. 1부 첫 번째 무대로 나온 알리가 계속해서 승을 거두고 있습니다. 대기실 분위기는 어때요? 아, 올킬을 끊어버리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너무 떨리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를 하자니 굉장히 또 설레이는 마음이 솟구쳐서 제가 어떻게 무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예, 알리도 우승 트로피 받은 지 좀 됐죠? 네, 요즘에 좀 됐죠. 예. 네. 솔직하게 좀 욕심이 나죠, 당연히? 그 흰이 부른 행복이 그 행복이 저한테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